자, 제가 어제 영상에 보시면은 환경용 지지율이 2.2%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제 지지율이고 이제 공약으로 통해 본 호감도는 지금 4.5%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어떻게 4명을 또 이겨야 되냐 이런 얘기나 하시는데 이미 이겼잖아요. 이미 토론회를 보면 이겼잖아요. 여기, 그죠? 잠깐 스톱해. 홍준표 후보가 여기 있죠? 22.3%가 있죠? 이 홍준표 후보가 모병제 내 거를 가져갔죠? 그 모병제를 해가 젊은이들이 많이 지지를 했어. 모병제를 가져가서 젊은이들이 홍준표를 많이 지지했어요. 그 테레비 많이 나오니까. 뭐 군대 안 가나 보다 하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떨어져 나갔죠? 나가니까 이 표가 어디로 올까? 지금 국민의힘 탈당 사태가 일어났죠? 20대들의 탈당 사태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혹시 여기에서 최소한 10%는 허경영 한테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병제 아버지한테 오겠죠? 모병제 아버지 찾아오겠죠? 허경영이한테로 여기서 10%가 차가면 내가 14.5%가 되네. 일단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경영의 정책을 많은 후보들이 다 가져갔는데 이 후보자가 윤석열, 이재명, 허경영 이렇게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뭐 여기서 안철수도 있고 심상정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저 지지율이 그동안 계속됐죠. 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느냐 하산하는 중이죠. 하산하는 중 맞아 안 맞아요? 나는 등산하는 중이죠.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상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야. 나는 올라가는 중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이재명, 허경영 이렇게 3파전으로 붙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동표가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 일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과 30분만 토론하면은 TV 토론에서 그 음성과 표정에서 국민들이 저건 대통령이야. 저거는 세계를 뒤흔들어서 한반도를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저거는 물건이야. 금방 알아봐요. 알죠? 누가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지, 대통령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카리스마가 눈에 탁 보이는지 금방 알아요. 그럼 그동안은 왜안 됐느냐? 그동안에는 대통령 연습하러 나갔으니까 얼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 들어가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거. 그게 내 애로사항입니다. 아, 내가 한 국민의힘에 가면 이 사람처럼 경선할 수 있죠. 민주당 가도 경선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내 발목을 잡으면 나는 혁명 못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신교육 때 보냅니까? 맞아, 맞아. 나는 아무 부담이 없죠?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혁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선거 때는 800억, 평상시에는 400억. 그거 받아가지고 정당 주변이 맨날 술판이야, 술판. 맞아, 맞아요. 쓰레기 마무 되는 거야. 아무개 사람 만났다. 그 명단 적나? 6명이 밥 먹었다. 그냥 당에 있는 돈은 호구야, 호구.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예. 그래 놓고서는 지 운전수 월급 보좌관 올라가지고 국회의원이 챙겨. 맞아, 맞아요. 후원금에다가, 보좌관 월급에다가, 국가 보조금에다가, 이거 이대로 두고 맨날 국회에서는 저놈은 유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 권력 내가 잡아야 된다. 아무 정책도 없는 놈들이 권력을 왜 잡으려고 그래? 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저놈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가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나는
30년 동안 일관되게 산모주의를 주장하면서 왔다. 국민 매각금 주겠다. 결혼하면 주겠다. 그 사람은 권력을 잡을 명분을 국민한테 먼저 제시했어.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여야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공약을, 자기 공약을 나같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선거 때 갑자기 세종실만, 세종실 정부를 끌어 옮기겠다. 이런 거는 공약하지. 가만히 있는 낙동강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이게, 그래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낙동강 없었다고 여러분 생활을 바뀌는 거 없어!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사람 쳐다보고, 아무개 대통령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나? 없어요! 무조건 권력 내가 잡겠다. 진할병하고 앉아있네. 여러 국민을 거지 만드는 거야, 거지! 확실한 중산주의 정책에다가 산모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화, 공과, 환이 이미 기업에는 나와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못 따라가. 이 말이야! 뭐야, 뭐야, 어? 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우리나라 경제 살린 사람이 없어. 해산해버릴 거야. 저놈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